쓰리, 원, 투, 쓰리 하셨을 때 보다 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목을 통해서 파트너한테 안녕하세요. 네, 댄스 튜브의 전홍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옆자리에는 인천에서 댄스파크 학원을 운영 중이신 송시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은요,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주신 댄스를 처음 시작하기 전 홀드의 정확한 남녀 방법과 내추럴 턴을 할 때 연결된 동작까지 라이즈 앤 업을 하면서 무릎을 주며 자연스럽게 하시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우리 마리님께서 댓글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먼저 홀드를 설명드리자고 하면은요, 먼저 홀드 하셨을 시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아이 컨택을 하고 내 몸을, 키를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홀드했을 시에 그냥 손을 내밀지 마시고요. 먼저 아이 컨택하고 난 후에 내 몸을 뒤로 더 당겨서 키를 키워주시고 난 후에 손을 잡았을 때 1번, 네, 그 다음 한족장 앞에 쓰셔서 2번을 서주시고요. 3번은 그 상황에서 발목과 무릎의 관절을 밴딩을 해주셔서, 4번은 이때 왼쪽 G포인트를 통한 여성에게 헤드를 보내서 네, 4번은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남성 오른쪽 손목 끝이 여성의 왼쪽 겨드랑이에 커넥션이 되시고요. And 5번은 여성이 놔주시고, 다음 제가 왼쪽을 더 포워드로 늘려주시면 홀드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해보면요, 먼저 파트너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and 7번, 네, 이렇게까지 홀드를 완성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홀드는 우리가 그냥 손을 잡고 몸을 붙이고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홀드 하셨을 때는 항상 여성과의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항상 몸을 키웠다가 내려놨다가 키웠다가 내려놨다가 이 움직임을 통해 여성을 같이 홀드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어서 이제 내추럴 턴을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다시 내추럴 턴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다시 홀드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네, and 1, 2, 3, 1, 2, 3, 1, 2, 3. 더 발목을 통해서 여성한테 무릎을 전달 후에 볼 밸런스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데, 네, 한 번 더 이제는 또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홀드 했을 시에 왔으면은 홀드를 하시잖아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이쪽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의 오른손 홀드를 통해서 자신의 공간, 여성의 공간을 보다 더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내 오른손을 통해 남성의 공간을, 스페이스를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내추럴 턴을 하게 되면은 내추럴 턴에서 주의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요, 1, 2, 3, 1, 2, 내추럴 턴 했을 시에 이 드라이빙 오른쪽 바디가, 오른쪽 중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몸이 지나가셔서 올라서셔야지. 여기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요, 1, 2, 3, 1, 2, 3, 1의 로테이션을 빨리 하게 되면은 여성이
헤드가 남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혹은 빨리 돌아버리게 되는데 남성의 오른쪽이 포워드와 남성 왼쪽에서 포워드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하기 쉬운 실수는 남성이 첫 번째 발 완보에서 충분하게 남성의 레프트 사이드의 로테이션을 받아서 밸런스에 올리지 않으면 무릎을 포워드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남자보다 먼저 가서 남자의 스웨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해보시냐. 홀드를 하시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남자의 원에서 남자의 가슴이 왔을 때 100% 밸런스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포워드로 주는 느낌을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한번 시험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하셨을 때 보다 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발목을 통해서 파트너한테 에너지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마리님께서 댓글 달으셨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항상 댄스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남겨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틴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댄스에 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요 아랫란에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